자꾸 뭐를 도둑맞는다, 도둑맞는다, 맞는다. 그게 뭘까요? 아니,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, 여기. 근데 한석달된것 같은데, 아니, 옷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딱 옷이 없어졌다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했다기보다, 옷을 우리가 이제 도매를 갖고 오면 정리를 하잖아요. 그 개수하고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해보면은 그게 안 맞아요. 옷이 개수가 안 맞아요. 아, 그래서 뭐가 없어진다, 뭐가 없어진다, 뭐가 없어진다 해서 집이 없어지는 건가? 아, 속으로. 땅이 없어지는 건가? 속으로. 뭐가 없어진다는 거야, 도대체? 아, 옷이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구나. 옷장사라고 했는데 옷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CCTV 같은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. 아니면 그 장부 같은 것도 이렇게 대조를 해요. 뭐가 혹시 빠졌나 하고.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. 제가 뭐 잘못 기재를 할 수도 있고. 근데 이상하게 매번 그렇게 돼요. 그리고 그 CCTV를 보면은 뭐 그게 또 이제 뭐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. 그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 와중에 또뭐 한두 개가 섞여서 또 같이 나갔나? 누가 뭐 보다가 옷 입고서는 이렇게 좀 하다가 또 흡수로 갔나?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CCTV도 보고 있는데 CCTV상으로는 뭐 이상이 없어요. 그 자꾸만 그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. 선생님 말씀대로 자꾸 도둑맞은 느낌이 들지? 근데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장부를 대조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해요. 뭐 어떻게 진짜 뭐 귀신이 씌웠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이거 귀신하고 상관이 없지. 그리고 이게 도둑맞은 거 있으면 경찰서에 가지. 나한테 왔어. 아니, 근데 뭐 증거가 있어요? 뭐 경찰서에 가서 뭐 CCTV에 뭐 이런 손님이 왔는데 아니, 옷이 CCTV 없어졌다. 틀어놨다며. 근데 거기서도 없 이렇게 틀어보면은 뭐 이상한 걸못 느끼겠어요, 뭐. 그래서 이렇게 막,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. 그막 없어진 거 있잖아.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짜증이 나고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쵸? 딱그 짝이네, 지금, 그치? 그리고 또,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물어볼게. 그게, 그, 옷을 사러 온 사람들도 계시지만은, 또내 주위에 주변 지인들 있잖아. 지인들도 옷 팔아주면서 많이 놀러 오시죠? 많이 놀러 오죠. 또 저랑 10년 가까이 되는 그 동네 친구도 있어요. 그 친구도 오고 또뭐 부녀회에서도 오고 할머니들도 오시고 저희는 엄마 옷을 중년들 옷을 제가 시장 입구에서 팔고 있거든요. 지금 좀 어려운 뭐 코로나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기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천원 이천원 진짜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지금 죽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음이 진짜 죽상이에요. 장사 안 돼가지고. 코로나 때문에 뭐 놀러 다녀야지 뭐 옷도 많이 팔리는 거지. 지금 그런 게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렵게 기업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옷까지 자꾸 없어지고 또 금전적 손해를 보니까 계속 지금 장사 지금 해야 되나 신도 안 나고 남들은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개나리다 벚꽃에다 놀러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장사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니까 진짜 귀신이 도깨비시에요. 진짜 어디가 답답한데 얘기도 못 하겠고요. 그러겠다. 나도 아까 그 말을 하는 것은, 우리 무당이 뭐 꽃구경 갈 때가 뭐 따로 있나, 기도 갈 때가 꽃구경 하는 거고, 그래서 웃으라고 해본 말이고요. 내가 한 말을 좀잘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약간 키가 좀 작아요. 그리고 조금 웃음이 좀 없어요. 좀 웃음이 좀 없고, 아마 잘 아는 지인일 거예요. 그리고 조금, 저 까만색 톤의 옷을 잘 입고 다니고요. 등치가 좀 커요. 근데 말수가 조용조용, 조용조용 없어요. 옆에. 아니, 등치 크고 까만 옷이라고 할까요? 지금 생각나는 친구인데, 대전마라고 제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친구가 지금 생각나는데, 그 친구가 무슨 뭐 그렇게 제 가게 와서 뭐 옷을 가져갔을 리가. 그 친구가 도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, 우리가 도벽도 병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쵸? 순간적으로. 순간적으로 내가, 저도 그래요. 칠 때는. 옛날 담배 피울 때.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될것 같아. 지금 담배를 안 피우지만. 담배 피울 때는 내 주머니에 라이터가 잔뜩 들어있어요.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피우면서 주머니 넣는 거예요. 뭘 뭔지 알겠죠? 그러다 보면
주위 사람들은 다 나이타는 하나도 없어요. 다 나한테 주머니에 있어.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그 웃는 이제 유리로 끝나지만 그거는 도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넣었으니까. 그러나 이건 분명 옷은 도백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물건 남의 하는 물건인데. 예. 근데 좀 저게 이쁘면 사면 돼. 근데 사지 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못 사게 보이지도 않아.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 가방에 넣은 거야. 까만색 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가방도 까맣게 보여. 근데 네, 맞아요. 까만색 잘 입고 다녀요. 희한한 게 언니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은 언니 CCTV를 다 이렇게 돌린 건 아니잖아요. 하나만 달려 있어요. 없는 쪽에서만 옷이 없어질 거라는 거지. 없는 쪽에서만. 그 자기도 이거 보니까 언니가 자꾸 또 얘 옷이 없어지지 하고 언니도 자꾸 난 CCTV 확인 해봤는데까지 언니가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. 주변 사람들 얘기했죠. 자꾸만 요즘에 좀 옷이 이렇게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보겠어요. 응? 그쪽으로 CCTV 있는 쪽으로 가겠어요. 어느 쪽으로 가죠. 그리고 그 사람 머리가 지능이 좀 높아요. 그 정도는 돌아갈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. 가서 너 그만해 하지 마시고 뭐 물 아무것도 없잖아요. 뭐 증거 물증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냥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. 그냥 옷이 정말 탐나고요 입고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줄 텐데라고 그냥 크게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. 아, 그냥 준다고요?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내가 그냥 뭐 줄게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자기가 가슴이 찔릴 거예요. 아 알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하나? 나라는 것을 눈치챘을까? 무슨 뜻인지 알겠죠? 정말 공짜를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. 무슨 솔직히 말해서 머리 확 잡아가지고 패등겨 쳐보고 싶은 마음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한두 번 나 지금 석 달째 제가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선생님 말씀드릴까 그 사람이 지키긴 하는데 증거는 없거든요. 그냥 그런 식으로 흘리는 거야.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옷이 마음에 들면 내가 줄게. 하나 골라볼래? 역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. 그럼 진짜 뭐 달라고 하면 진짜 줘야 되잖아. 천만에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달란 말 못해요. 아, 나 걸렸네? 그럼 멈추게 된다고요? 네. 절대로 멈출 겁니다. 근데 멈춘다고 해도 지금 좀 황당한 생각이 그런 도벽이 있다면은 친구로 진짜 지금 10년 동안 알았는데 친구고 나발이고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. 그런 사람 계속 친구로 대화할 때도 좀 고민돼. 그러니까 대인 관계는 언니가 알아서 하시라고요. 나한테 범인만 물어봤지. 예. 내가 거기까지 언니 친구 끊어 말을 할 필요 없어요. 언니가 이제 뭐 그 정도 언니가 나 저 사람 무서워서 못 사귀겠으면 사귀지 마세요. 언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라고요. 단지 범인은 이러한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을 주시해봐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냥 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언니가 근다고 장사다 그 사람 뒤만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. 근다고 멀쩡한 친구한테 너 우리 가게 오지 마 할 수도 없는 거잖아. 그렇죠. 일단은 그런 식으로 딱 나는 알고 있다는 넌 듯이 너 옷 이쁜 거 있어? 언니도 그 얼굴이 그냥 나오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. 그렇죠. 응? 너 옷 이쁜 거 있어? 또 하나 골라 입어. 그건 무슨 뜻인지 알아? 제가 왜 말투가 저렇지?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더 이상 안 할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. 나머지는 경찰에 신고할 적도 없고, 왜? 뭐, 아무 증거도 없어요. CCTV 안 찍혔으니까. 예. 근데 그렇게 조용히, 뭐, 사귀려면 사귀고, 몸 하시려면 몸 하시고, 친구한테 기회를 더 주시려면 주시고. 예방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봐라. 예. 그죠?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,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저한테 전화 한번 꼭 해주세요. 저도 궁금하니까. 예.